스파게티는 파를 두 번 넣어야 맛있어요. 한 번 넣나 두 번 넣나 뭐가 다르지? 하두개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져요. 왜 나머지도 다 썰어버리지? 나머지 파는 파채칼로 썰어줘요. 파는 물에 담가주세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기름을 내주세요. 무소스, 설탕, 고춧가루 한 티스푼씩 볶아줘요. 물 350ml 넣고 끓이고, 물이 끓으면 면과 건더기 분말 스프 다 넣어줘요. 이제 면이 익을 동안 오늘의 주인공 밥무침이겠지. 파무침은 내가 해줄게. 고춧가루, 간장, 설탕, 식초 넣고 그동안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을 이용해 파를 무쳐줘요. 아재, 멤버십 끊고 1년 동안 운동 한 번밖에 안 갔다면서요? 두 번 갔어. 근데 파 두 번 넣으니까 파파게티 진짜 맛있다.